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최고의 사기 스킬 중에 하나인 서리밟기. 이게 전회 스킬인데요. 이 서리밟기의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일단 위치는요, 여기 위쪽에 라니에 탑 있는 쪽에 카리아의 선관 정문, 저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. 마커는 저기 찍어 놓으시고요. 마커 찍어 놓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. 왼쪽으로. 쭉 가시면 저기 발자국이 막 보이죠. 저게 새똥구리가, 투명 새똥구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. 저걸 따라잡으셔서, 발자국을 따라잡으셔서 칼질을 딱 하면은 그게 풀려요. 이렇게 먼저 앞질러가서 딱 때려주시면 잡히죠. 그러면서 서리밟기를 얻게 됩니다. 서리밟기 같은 경우에는 타도 무기에 쓰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룬노가다 할 때만 쓸 거라서 군주검의 직검에다가 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전해는 복제시킨 다음에 또 여러 개 늘려서 쓸수 있으니까 뭐꼭 하나밖에 못 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기가 필요한 무기에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주검의 직검 있는 거 중에서 나름 쓸만한 거에다가 서리밟기를 넣었습니다. 부유 속성은 그냥 뭐 원하시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저는 그냥 냉기로 넣었어요. 저는 이제 노가다, 룬노가다 할때 쓰려고 군주간의 직검에다가 대충 했는데, 평상시에도 쓰실 분들은 타도에 하시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. 그거 외에 뭐또 자기가 애용하는 무기 있으면 거기다 쓰셔도 되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저녁에는 서리밟기를 이용해서 룬노가다 진짜 종결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